올여름 집중호우로 인해서 정말 몸도 마음도 지치시고 고생하신 분들이 참 많으실 때 네.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릴 때 건강상으로도 지켜야 될 것들이 참 많겠죠, 교수님? 네, 실제로 이 장마나 태풍과 같은 기상재해가 있을 때 뭐 신체적 혹은 정신적인 위해가 가해진다는 보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집중호우가 집중되고 나서 이후에 그 피해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서는 뭐 근골격계, 뭐 혹은 심혈관계, 내분비계 등의 질환들이 더 많이 발생하거나 이미 발생한 질환들이 더 악화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고요. 거기뿐만 아니라 이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그 정신적인 증상들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굉장히 증가한다고 합니다. 네, 그럼 특히나 어떤 질환을 조심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폭우나 수해를 만났다면 무엇을 주의하라? 정답을 보면요. 감전 파상풍을 주의하라고요. 그렇군요. 어떤 내용인가요, 김영상 교수님? 예, 이 재해가 발생하거나 수해를 복구하는 과정들에서는 여러 가지 부상의 위험들이 노출이 되고 또 감전의 위험도 증가할 수가 있거든요. 이 아무래도 습도가 높다 보면은 전기가 잘 통하는 환경에 놓여지게 되고요. 거기다가 또 이제 비바람이 불면서 이 주변에 있는 전선들이 좀 끊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신호등이나 뭐 가로등 쪽으로 이어지는 길들이 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쪽 근처에 가지 않으시는 게 좋겠고요. 만약에 감전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빠른 시간 내로 응급 처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네. 아유, 감전 사고 생각만 해도 너무나 아찔한데 그렇죠. 이게 피해지는 건 아닐까요?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니까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네. 만약에 전기 화상이 의심이 되는 경우들에 있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환자분과 그리고 이 감전 요인을 빨리 떼어놓는 과정들입니다. 이 떼어놓기 위해서 그냥 맨손으로만 좀 큰일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른 수건을 활용하거나 이 고무장갑 등을 활용하게 되면은 환자분과 이 감전 요인을 떼는데 좀 더 수월하실 수 있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환자분을 빨리 이동을 시켜서 안전한 곳으로 옮겨놓은 다음에는 이 환자 의식 상태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환자분한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괜찮으시냐고. 그렇죠. 이제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할 일은 119에 신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구조대원이 올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좀 도와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 호흡이나 맥박을 좀 확인하시고 그 상태에 따라서 인공호흡을 하거나 뭐 심폐소생술 등을 시행을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환자분이 의식이 괜찮다, 건강해 보인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안쪽으로는 화상의 그 위험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따라서 가능하면 빨리 진료를 볼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감전사고와 더불어서 주의해야 될 게 또 하나 있는데요. 일단 사진을 하나 보실까요? 네. 여기 브라질의 상황인데 한 남자가 이제 하수구에 휴대전화를 빠뜨렸거든요. 근데 이것을 직접 꺼내러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사람 어떻게 됐을까? 휴대전화는 일단 작동이 잘 됐다고 하는데요. 휴대전화의 주인은 파상풍에 걸렸다. 참 위험하네요, 교수님. 네. 네. 이제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에 감전 사고도 위험한데요. 이제 이렇게 물이 불면 발밑이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가 둥둥 떠내려오는데 나도 모르게 상처가 생겨요. 근데 그 상처 때문에 생기는 또 다른 질환이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파상풍이라는 게 있습니다. 파상풍은 파상풍균에 의한 신경 독소가 근육에 침범해서 근육을 마비시키고 경직시키는 그런 감염성 질환의 일부인데요. 네. 보통 파상풍 하면 감염된 못만 생각하게 되는데 실제 모든 흙, 모래, 더러운 나무 등 이렇게 되기 때문에 더러운 상처가 생겼다 하면 모두 파상풍에 대한 위험성을 모두 경각하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냥 일반 상처랑 파상풍 감염이랑 좀 차별할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예, 그 상처만 보게 된다면은 파상풍균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 네. 예, 따라서 이 시간 경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 파상풍은 파상풍균에 의한 질환이기 때문에 전신성 증상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뭐 가볍게는 발열이나 오한, 뭐 근육통과 같은 증상들을 유발할 수도 있겠지만은 보통 그것보다 좀 더 무시무시하게 근육 경련, 경직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파상풍을 의심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파상풍이라는 것이 세균성으로 생기는 전염성 질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잠복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이 잠복기가 대략 한 24시간에서 뭐 길게는 한 달 이상까지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대개는 짧은 잠복기를 가질수록
훨씬 더 나쁜 경과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어서 네네. 이럴 때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고요. 이 특히 근육 경직에 의한 여러 증상들이 있을 때는 좀 더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입이 아예 잘 벌어지지 않는다거나 이 삼키는 근육이 밥이 돼서 잘 움직이지 않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가능한 빨리 병원을 찾으셔서 일단 주사부터 맞고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중환자실 치료를 하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유, 파상풍도 너무 무섭네요. 그럼요. 근데 얼핏 생각하면 뭐 상처 하나에 파상풍에 걸릴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예방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네. 예방 주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주사가 있어요. 네, 보통 파상풍 주사는 어렸을 때 맞아서 평생 예방된다라고 생각하는 네. 경우가 많은데요. 10년 주기로 반드시 파상풍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근데 누가 아 내가 10년 전에 맞았고 이제 10년 주기로 맞아야 된다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보통은 응급실에 가셔서 내가 더러운 상처가 있다. 그럼 응급실 선생님께서 아 파상풍 예방 주사를 놓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더러운 상처를 있다는 것을 꼭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맞게 파상풍 예방 주사를 맞는 것이 파상풍을 예방하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이게 뭐 남의 일만이 아니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럼요. 미리미리 챙겨야겠고요. 그다음부터 조심해야 될 게 침수 지역 근처라면은 이것을 또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식중독을 조심해야 된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더우니까. 예, 예, 맞습니다. 이 집중 호우가 오다 보면은요, 아무래도 하천이 범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천이 범람하게 되면은 주변에 있던 여러 가지 오염 물질들, 뭐 대표적인 게 퇴비라든가 아니면 가축의 분뇨 같은 것들이 있겠죠. 이러한 물질들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오염된 물질들이 지하수로 흘러들거나 농작물을 오염시킨 경우에는 식중독에 대한 위험이 아주 강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여기서 식중독 관련 퀴즈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네, 식중독을 막으려면 채소나 과일은 씻은 후에 보관하는 것이 더 좋다. OX. 이거 정답 뭘까요? 이것은 O 아닐까요? 저도 채소나 과일은 깨끗하게 씻어서 통에 넣어서 보관을 하거든요. O. 당연히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씻어놔야 안심되지 않나요? 교수님. X예요? 왜죠? 네, 저는 일단 X를 들었습니다. 이 채소를 세척한 후에는 실온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병원균이 더 잘 자라는 환경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병균이 자라서 결국 내 몸에 식중독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겠죠. 따라서 세척을 하게 되면은 가능하면 빨리 드시고 그리고 빨리 조리를 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나물이나 볶아서 드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렇게 드신다면 가장 도움이 되겠고요. 세척한 후에 바로 드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냉장 보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냉장 보관해서 두면 좀 괜찮지 않을까요? 균이 안 생겨요. 균이 안 생기고. 그러게요. 예. 맞는 말씀이기는 한데요. 예, 대개 이 식중독 균이라는 게 한 4도에서 60도 정도까지는 잘 자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사이에서 유지를 한다면은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따라서 이 식중독균에 뭐 감염이 돼 있는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뭐 100도씩 끓는 물에다 넣는다면은 다 죽어버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냉장고 안의 환경은 대개는 4도씨 안쪽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안전할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여름철에는 음식들이 되게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냉장고의 성능을 100%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오염이 돼 있는 어떤 음식물을 집어넣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음식물들이 같이 오염이 돼버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른 음식들까지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면에서 주의하셔야 되고 냉장고는 꽉꽉 채울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비움의 미학을 좀 추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정말 뭐 덥고 습할수록 식품 위생 관리 더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식중독 예방 이것만은 지켜라 좀 지침을 주세요, 교수님. 예예. 예. 이 장마철에 온도와 습도 이런 쪽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가장 1번은 당연히 예. 개인 위생이에요. 그래서 조리하실 때 예. 식사 전에 손 씻기를 비롯한 이런 예.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요. 예. 이제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냉장고를 확인하실 때요. 이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물들이 그 유통기한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네. 따라서 이 유통기한에 맞추어서 음식들을 섭취할 필요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상온에 있었던 음식들이라면은 대부분 문제가 될 여지가 좀 있죠. 그러니까 상온에 있는 음식물들 주의하시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 침수 피해가 있는 음식들이라면 빨리빨리 버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물 드실 때도 당연히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그렇죠. 이 물 기본적으로는 끓여 드시는 걸 원칙으로 하시고
아니면은 이 정수기를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생수를 드신다면은 좀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뭐냐면은 이 간혹 이미 설사 증상이 있거나 구토 증상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조리를 하시면 누군가 옮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 주의하셔야 되고 또 놓치기 쉬운 게 손. 손에 화농성 병변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병원균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이제 화농성 병변의 경우에는 60도 이상 가열하여도 이 병원균들이 없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조리해서 배제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이어서 장마철에 주의할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가 오고 나면 무엇을 조심하라. 정답은요. 피부 질환이네요. 아니 오히려 햇볕이 쨍쨍하면 주의해야 될 것 같은데 장마철 비와 피부가 관련이 있나요, 김현준 교수님? 네, 피부는 그 환경에 되게 민감한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피부가 이제 습도가 높으면 축축해서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습도가 올라가고 또 하나는 살균 효과가 있는 햇볕의 양이 줄어들게 되면 감염의 원인이 되는 세균이라든지 곰팡이의 농도가 올라가서 감염성 질환이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또 하나는 땀에 우리 습도가 올라가고 땀이 올라가게 되면 알레르기성 물질들의 농도가 올라가서 접촉성 피부염, 알레르기성 질환들이 나쁘게 되죠. 우리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에 가장 악화 요인이 대표적인 것이 진먼지 진드기가 되는데요. 습도가 올라가고 온도가 25도 이상이 되고 습도가 40%에서 60% 이상이 되게 되면 진먼지 진드기 농도가 평소보다 2배 이상이 올라가게 되면 아토피 피부염이 너무 나빠져서 밤새 긁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비가 오게 되면 양말을 젖지 않게 해서 주로 뭐가 하게 되죠? 맨발로 슬리퍼만 신고 돌아다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무전기도 나빠지지만 정말 무서운 질환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더러운 물에 쥐의 배설물, 소위 말하는 쥐의 오줌이 같이 섞이게 되죠. 그 안에 렙토스피라증을 유발하는 균이 같이 있어요. 우리의 발의 상처에 렙토스피라증에 있는 균이 타고 들어가게 되면 고온이 생기고 너무 심한 두통이 생기고 다음에 몸살이 너무 심하게 돼서 내가 감기 걸린 거 아니야? 생각했는데 이게 렙토스피라증이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젊은 사람 경우에는 앓고 나는 경우도 있지만 8월에서 11월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분은 심한 경우는 황달, 어떤 경우에 중환자실까지 가게 되는 그런 질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맨발에 슬리퍼, 빗물에 첨벙첨벙하는 경우에 우리가 피부병뿐만 아니라 전신의 감염성 질환도 유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몰랐네요. 맨발에 슬리퍼, 물에 첨벙첨벙, 저 그렇게 자주 다녔거든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교수님, 이 수해 지역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습할 때 좀 주의해야 되는 어떤 피부 질환들이 있을까요? 네, 저희 요새 피부과 진료실에 가장 많은 환자는 무좀 환자입니다. 여름에 무좀이 좀 많죠. 무좀이 정말 창궐하는 시기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무좀균은 습기를 너무 좋아해요. 특히 이제 발바닥에 무좀을 일으키는 균은 백선균이라고 하는데요. 이 백선균은 발바닥 각질, 이제 케라틴이라는 것을 먹고 사는 균입니다. 얘는 보통 발바닥에 살고 케라틴을 먹고 사는 균이고 발바닥 각질을 일으키기도 하고 진물을 만들기도 하고 두껍게 만드는 그런 균입니다. 근데 얘를 갔다 와서 깨끗하게 씻지 않으면 습도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막 증식을 해서 악화가 되는 시절이 되는 거죠. 또 이때 제일 중요한 거는 요새 비가 오면 또 예쁘게 신는 신발이 하나 있죠. 장화를 신고 그래서 계속 다니는 거예요. 땀은 차 있고. 이러다 보니까 무좀이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고요. 꼭 조인의 신발을 신는 경우도 되게 나빠지는 그런 질환이 있어서 저는 요새 무좀 환자들 때문에 너무 바쁜 시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그렇군요. 몸에 갑자기 얼룩덜룩하게 생기는 질환이 있어요. 가슴에 뭐지 점도 아닌 것이 저런 어르럭이라는 질환도 있는데요. 얘는 백성균과 달리 말라세지아라는 효모균에 의해서 생기는 질환이 됩니다. 이것을 우두둥이라는 걸 보면 형광색을 뜨는 갈색 반점이 생기게 되는데 얘도 특히 여름에 습도가 높아지는 장마철에 많이 급증하는 무좀성의 질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우 갑자기 이렇게 몸이 가려워지죠. 그런데 아니 정말 이 습할 때 무좀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주변에 많이 계시거든요. 어떻게 하면 좀 이 무좀 좀 없앨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피부과 의사가 항상 강조하는 거 잘 씻는 게 중요합니다. 씻을 때 그냥 물로 대강 씻는 게 아니고요. 항균 비누로 이용해서 바닥바닥 잘 씻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 중요한 거는 잘 말리셔야 합니다.
살짝 마른 수건으로 곳곳을 닦아주시고요. 가능한 저온의 드라이어를 이용해서 구석구석에 몸에 있는 습기를 바짝 말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무좀 증세가 있을 때는 저희가 의사 선생님들이 처방한 항진균 연고를 한두 번 바르는 것이 아니라 최소 4주 동안 꾸준히 발라주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좀균은 각질을 먹고 사는데요. 이 각질의 주기가 4주예요. 그러니까 감염된 각질이 다 탈락돼 4주 동안 바르지 않으면 무좀이 계속 재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바르면 한 달 동안은 꾸준히 바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또 내 발에 너무 땀이 많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양말을 여러 켤레 가지고 가셔서 땀이 차면 바꿔 신고요. 만약 내 몸에 땀이 많다 그러면 티셔츠도 여러 벌 갖고 가라고 제가 환자한테 권고드릴 정도로 환경 변화, 습기를 줄이고 그다음에 치료는 꾸준히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